안녕하세요, 특장D 박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13.5톤 윙바디 차량입니다. 기존에 윙바디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윙 중에서 가장 길게 나왔네요. 예. 윙 길이 6200, 폭 2350, 높이 2350으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한번 내부 한번 살피고 외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타이어는 235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지난번에 얘기 드렸듯이 이게 캠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3.5톤은 이렇게 스텝이 하나인데 이거는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처음 맞닥뜨리면 이렇게 뒤에 구동축 에어샵 조절 스위치, 네, 가죽 시트, 네, 운전석 가죽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만 로고 보이시죠? 네, 운전석 한번 내부 살펴보면요, 네, 좌측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윈도우 쪽, 예, 윈도우 조작 스위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예, 송풍구, 예, 라이트 조작 스위치, 예, 계기판, 예, 스티어링 휠, 예,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오디오 조작 버튼, 예, 크루즈 컨트롤 조작 버튼이 있고요. 여기 내비게이션, 예, 비상등, 스티어링 휠 텔레스코프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센터 아프시아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예, 공조 장치, 그리고 미션 오토기아 조작 버튼이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윙바디에 장착한 윙 리미티드 스위치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4V 시가책. 이쪽 보면 옥수 단자 있고요. USB 단자. 컵홀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속도 가죽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이 아래쪽 부분이 이 베드 아래쪽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냉장고 하나 집어넣어도 되겠습니다. 운전석. 네, 파킹 브레이크. 네, 뒤쪽 베드. 네, 베드가 상당히 넓습니다. 커튼. 네, 상부에 이렇게 열 수 있게끔 썬루프 기능이 되어 있고요. 앞쪽 위쪽으로 이렇게 수납함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타코메타. 트위터형 조그만 스윗 피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 보면은, 예, 이렇게 선블라인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외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 빗물바지 같은 경우 스테인을 작업을 했고요. 윙 카바, 윙 레일은 다 알루미늄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게이트 같은 경우는 높이 600짜리 작업을 해놨고요. 예, 사이드레일 앞보강 해놨습니다. 예, LED 작업등, 이 사이드 프로텍터 같은 경우는 만 제치 거 사용을 했고요. 예, 흑화지도 스테인으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리프트 컨트롤 박스, 단단동형 리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드형 리프트. 이 범퍼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프트에 따라서 같이 내려가죠. 반대편으로 공구통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3.5톤들은 보통 게이트가 하나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랙 한 줄 매립되어 있고요. 지게차 보강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6V의 바구리. 바닥은 아연 동강판 3.2T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보조덮개입니다. 뒤에 리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윙바디에 리프트랑 사이가 벌어진 걸 덮어주는 보조덮개고요. 벌레바지 아대걸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뒷기둥 쪽으로 안 작업등 스위치를 빼놨어요. 날개 쪽에 이트랙을 매립을 해놨고요. 아연판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작업등은 LED 줄타입을 장착을 해놨습니다. 오늘만 3.5톤 살펴봤는데요. 윙 길이라든지 이 캐빈 사이즈 이거 보았을 때는 신발 타이어 사이즈만 조금 크면은 뭐 오던 단발이하고 뭐 필적할 만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